네, 5월 30일 오늘 아침 페이지 2 이제 염승환 부장님 모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시장 아직 한 8, 9분 남았으니까요. 네. 그럼 한번 리포트 뭐 한두 개 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네. 그 저희 이제 당사의 그 유지용 연구원이 이제 적어준 그 코멘트인데 그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완성차 지난주 금요일에 되게 좋았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관전 포인트 몇 개만 좀 적어줬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 주에 그 5월달 판매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좀 줄어들었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차질 우려에도 좀 불구하고 그래도 일단 전망은 좀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는 미국의 그 금융법인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고차 가격 상승하면 실적이 이제 바로 연동이 되는데 아마 중고차 가격 지수가 워낙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은 좀 괜찮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이제 5월 달에 그 현대차 그 내수 판매가 그 한 6.8만 대, 기아가 4.8만 대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6월의 경우에는 그 4월 내수 판매가 그 7만에서 한 5만 대 정도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6월도 조금 이제 줄어들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4월보다 5월, 6월로 갈수록 조금 좀 축소될 가능성 분명히 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판매량 데이터가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적어졌고 또 그 지난주 금요일날 그 얘기 나왔죠. 개소세 또 연장한다고.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는 작용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 쪽은 지금 인도, 브라질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산 차질 좀 우려가 좀 존재하지만 미국이 좀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 미국 합산 판매 실적이 시장 점유율 지금 10%를 상회했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 맞는 것 같고요. 또 GM의 생산 재개 같은 이제 공급 차질 우려가 좀 해소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서 네.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줬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주에도 자동차 업종 계속 좀 상승세 이어질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이제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도 이제 이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네.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 GM의 글로벌 공장 재가동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장 시작 전에 말씀드린 대로 TSMC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늘리겠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그 두 가지 뉴스가 이제 자동차주에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특히 이제 GM이 지금 특히 GM 한국 공장도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100% 이제 정상 가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반도체로 인해서 좀 차질을 받았던 부분은 5월 달이 일단 피크였다. 그러니까 5월이 꺾였다는 거죠. 이제 정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려감은 좀 해소가 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 판매 50% 도달할 때까지 보조금을 일단 이제 지급을 합니다. 친환경차에 대수 상관이 없고요. 일단은 어느 업체든 다 지급을 하는데 뭐 미국 차에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차는 $2,500 더 주고 노조가 생산한 차량은 추가로 또 $2,500 더 주니까 당연히 테슬라 포드, GM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도인데 현대차도 이제 투자를 하니까 일단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가져가면 이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나 뭐 다른 업체들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은 좀 상당히 좀 급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미국에 생산을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내주셨는데 악재 좀 마무리 구간 아니냐 테슬라도 테슬라 워낙 예, 워낙 좀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중국 판매 둔화 탄소 크레딧 그 매출 감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권 그 매출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우려감 또 비트코인 논란 등으로 이제 주가가 $600를 하회를 했는데 일단 이제 그런 우려들은 충분히 그래도 주가에 좀 반영된 것 같고 또 향후에 체크하실 거는 독일 공장하고 텍사스 공장이 언제 가동될지 이게 좀 되면은 주가 좀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졌고 현대차 기아는 가장 뒤늦게 좀 반등을 한 상태인데 일단 지금 미국 전기차 투자 기대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한 게
일단 모멘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은 일단은 좀 자동차 업종에는 좀 우호적으로,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 피크가, 그러니까 피크아웃 했다. 네. 네, 그게 좀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반도체 부족은 피크아웃 한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한 2분 남았는데요. 이번 주 좀 증시 일정 간단히 말씀 한 표 보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 5월 제조 PMI가 발표되고, 내일이 좀 중요한데 한국 5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데 예상은 한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네. OPEC 플러스 회의에서 또 증산 여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6월 2일에는 미국의 경제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좀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은 역시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미국의 5월 고용 지표. 4월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5월 지표 보시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아스코 미국 종양학회가 6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리게 되니까 한번 데이터들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장 어떤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3200을 일단 지금 분위기면 넘어서 시작할 것 같고요. 17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도 981포인트로 한 플러스 4포인트 정도.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일단은 강세 분위기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미국 증시가 큰 변동성이 없었는데도 한국 증시는 일단 지금 오전에 호가만 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SK하이닉스, 네이버, 또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이 한 1% 이상씩 그러네요. 오를 것 같고, NC소프트가 오늘 호가가 좀 좋은 편인데, 그 트릭스터 M이란 게임이 신작 게임 나왔는데 네. 어쨌든 NC소프트는 만드는 게임마다 다 흥행하는 거는 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등이 다 지금 NC소프트 게임이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또 좀 많이 빠졌었죠. 예, NC소프트가. 예, 여러 좀 그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빠졌는데, 그러나 일단 매출 순위가 잘 나오고 있어서 오늘 출발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스타트를 좀 시장 끊었고요. 그 LG화학은 조금 빠져서 출발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올랐는데 0.8% 정도 하락 출발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보합 정도, LG생활건강이 일단 0.7% 정도, 일단 강보합 정도에서 일단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200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두산중공업이 가장 출발이 좋고요. 요즘에 이제 원자력 발전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3% 강세 출발했고, 호텔신라가 1.5%. 요즘에 오늘 보니까 증권사 여러 군데서 호텔신라 목표 주가를 다 올려버렸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리스크 좀 크지 않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봤을 때는 보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평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다 올렸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 기업인 이제 삼성전기도 오랜만에 오늘 한 갭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고, 그 외에 뭐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카드 이런 기업들이 출발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쪽은 오늘 좀 LG그룹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분할했던 LG가 1.8%, LG화학이 1.2% 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재계 수혜주죠. 의류회사인 휠라홀딩스가 0.9% 정도 일부 빠지고 있는데, 그 기업들 제외하면 뭐 거의 다 좀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 기업들은 다 양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CI가 한 2.7% 정도 올랐고, 화학회사인 코어롱인도도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10만 원 제시하면서 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GS건설, 또 대웅제약, 또 영업무역 같은 오늘 좀 의류 회사들은 일부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BH가 역시 아까 삼성전기랑 좀 비슷한데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이번 5월 달에 가장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 신한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일단 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뭐 HLB 생명과 같은 바이오도 좋고, 5G도 오늘 KMW가 모처럼 한 2% 가까이 오르면서 분위기는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거는 게임주 중에서 컴투스가 1.2%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인 아난티, 그 다음 진단키트인 액세스바이오가 1.7% 정도. 그래서 이게 섹터적으로는 특징은 없는데, 오늘은 일단 삼성전기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스마트폰 관련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5G 통신장비.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면 5월달 최악의 업종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업종들이 일단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올라가는 게 조금 특징적인고요. 최악 지났다는데 정프로? 그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점이 그거거든요. 사실은 너무 올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공교롭게 오늘 이제 딱 두 개 다 지금 올라가는 섹터라서 그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코스피가 4포인트 정도 올라가서 아직 3200을 넘지 못했지만 강보합 정도 유지 잘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979포인트 0.24% 오르면서 뭐 견조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실 지난주만 봤을 때는 어쨌든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한 1조 가까이 팔았는데 일단 오늘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 1000억 가까이 들어왔고 외국인은 일단 그냥 관망하고 있고요. 네. 지난주 많이 샀던 쪽이 기관들인데 연기금도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근데 일단 오늘 출발은 그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일부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또 그 보도가 나왔더군요. 그 국내에는 줄이니까 전체 주식 비중은 늘리는데 국내에는 낮추고 해외를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오늘 연기금은 조금 매도 출발을 해서 증시에 조금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그 제가 주말에 그 박석중 의원님 나온 거 봤는데 네. 스펙은 좀 조심하자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니까 이 스펙도 저는 좀 약간 올랐어요? 그러니까 스펙. 계속 올라가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약간 유동성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우선주가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네. 요즘에 그게 불이 좀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서 좀 빠져나온 돈들이 스펙으로. 일부 스펙으로 갔고 특히 스펙 기업 중에 그 삼성 스펙 2호인가요 아마 그 회사가 메타버스 관련주랑 합병을 하나 봐요. 약간 이제 위직 스튜디오 그 자회사라고도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부상이 되면서 그게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올라가나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급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좋아요. 오늘도 스펙 지금 오늘은 뭐 삼성 스펙 4호가 24% 아, 뭐 지금 그냥 HMS 다 올라가요. 스펙 뭐 네. 신형 스펙 다 네, 뭐. 그냥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투기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봐도 좀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역시 쏠림 현상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러고 나서 결과 또 안 좋았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스펙 관련 기업들 중에서 합병이 되는 기업도 있고 안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잘 가려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행 재개 기대로 오늘 여행주도 오늘 좀 분위기는 좋은데 아, 그중에서 특히 오늘 뭐 참 좋은 여행이 한 2% 올랐고요. 뭐 노랑풍선이 한 2%, 인터파크가 1.5%. 그래서 여행 관련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역시 오늘 좀 괜찮은 편인데 그 에코프로가 지난주에 그 분할했거든요. 분할해서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HEN이라고 있는데 네네. 이 회사가 이제 탄소 배출 이제 감축하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상장하고 다시 오늘도 급등하고 있어서 관련 섹터가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그 자동차 대표주도 좀 오른다고 나왔는데 일단 한우 시스템 정도 올랐고 자동차 대표주는 오늘 조금은 쉬어간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는 여전히 강하고 또 편의점 또 광고 회사들 일부 좀 백화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재개 관련주들 강한 편이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쪽은 2차전지 오늘 생산업종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SDI, 삼사가 모두 다 일단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그 지난주에 또 빠져서 일단 두나무 관련주도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중국의 철강 이제 규제 좀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늘 국내 철강 업체들도 역시 동반해서 조금 빠지는 게 일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좀 오르는 분위기는 맞는데 일부 2차 전지, 비트코인, 철강주 중심으로는 좀 빠지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증시가 뭐 확 급등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네. 그냥 뭐 개별 기업 장세 계속 뭐 펼쳐지고 있다. 스펙 장세군요. 네, 스펙. 스펙이 갑자기 남양유업이 돋보이네. 네. 남양유업 또 올라요? 20% 올랐습니다. 네. 그 한은 컴퍼니가 워낙 그 약간 업계에서는 좀 심폐소생술 잘한다는 아,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PF 중에 제일 큰 데 중에 네. 하나죠. 맞아요. 한은 컴퍼니가.
그래서 회사들 많이 인수합병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또 잘 팔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유업도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넘긴 양반 돈 많이 벌었네 며칠 사이에. 넘긴 양반이 누구예요? 대주주. 대주주. 아. 남양유업 이제. 아 주식을 판 건 아니군요. 주식을 판 거죠. 판 거죠. 지분은 다 팔았지. 예. 아 그럼 뭐 돈 벌 건 없죠 뭐. 네? 판 가격이 끝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겠죠.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꽤 벌었다고는 봐야 되겠죠. 어떻게 돼 있는 거지? 팔고 그냥 돈 받고 끝났나? 그렇겠죠. 이게 팔 때 뭐 그렇게 올라간다고 더 쳐주지. 근데 프리미엄을 받고는 팔았어요. 네. 아 경영권 프리미엄. 네, 경영권 프리미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때 뉴스는 뭐 3천억 뭐 이렇게 아마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아요. 아 그중에 일가 중에 동생분 한 동생 한 명만 안 판 사람이 있다. 아 그래요? 네 맞아. 아~ 그거랑 좀 헷갈렸네. 아, 그럼 그래서 왜 이분은 안 팔았을까?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 하는 컴퍼니가 샀기 때문에 이거 아 된다. 프리미엄보다 더 올라간다. 아~ 이 설이 있고 따 설이 있고 그래요. 따 설. 가족 간에 또 뭔가. 자, 또 오늘 장은 대략 고롱도 말씀. 대체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여기 하고 있는데 그냥 좀 무난한 장이에요. 그냥 근데 뭐 큰 변동 없고 보니까 별론데. 네. 근데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여전히 재미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여전히 안 가고 현대차도 하루 오르고 또 쉬고 있고 약간 이제 연속성은 좀 없어서 일부 중소형 기업들만 조금 강세. 그러니까 스펙이 너무 또 강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리시는 것 같아요. 5G가 좀 가는군요. 네, 오랜만. 네. 어 근데 오늘은 많이 가는데요. 아, KMW 4%나 오늘 때가 됐죠 사실. 네, 너무 쉬었습니다. 아유, 너무 쉬었죠. 저희는 감천이라고 계속 징징이냐 하니까. 인디안식이니까 오를 때까지 기다리니까. 뭐 혹시 부분적으로라도 손절친 건 손절하신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증권사 리포트들 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그 김노코 애널리스트가 그 스마트폰 섹터 이제 위클리 자료를 내주셨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공급 부족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요. 완화되는 시점은 6월 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 IT 업종의 화두는 물량이 회복되느냐 Q 이게 증가하느냐인데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도 좀 부진한 게 그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2분기까지 뭐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6월을 좀 기점으로 해서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수요는 크게 지금 아직은 보이진 않는다고 합니다. 수요가 증가할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지만 공급 면에서는 좀 개선되는 모습들은 일단 나올 것 같고 특히 스마트폰이 2분기가 더 1분기보다는 5% 정도 증가하는데 올해는 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3분기는 좋아지는 거죠. 기저효과로 물량 증가가 20%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3분기를 본다면 스마트폰 섹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내일 이제 5월 수출액이 발표가 될 텐데 일단 4월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에도 4월 MLCC 그 수출 금액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제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죠. 이게 전월 대비 4% 증가했는데 5월 20일까지의 잠정 데이터는 일단 감소했어요. 11% 정도. 그래서 이게 내일 발표되는 전체 데이터에서 얼만큼 감소될지 좀 지켜보시고 카메라 모듈도 지금 5월 20일까지 잠정 데이터는 4% 정도 감소를 했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선방한 것 같아요. 4월 그러니까 5월 달 데이터가 지금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도 4% 감소했으면 좀 선방은 했는데 내일 나오는 완전 데이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톤은 좀 리스크는 조금씩 경감되고 있다. 이 스마트폰 쪽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철강주가 좀 안 좋긴 한데 하나금융투자의 박성모 애널리스트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고 있는 게요. 지금 데이터 중에 되게 좀 특이한 게 미국의 열연 가격이 지금 1,68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철강 가격이 역대 최고 가격이 2008년 7월에 1,200달러예요. 이걸 미국에 지금 넘어갔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가격이 톤당 753달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가격차가 벌어졌는데 결국에 이제 중국의 좀 약간 일부 좀 그 철광석 규제 이슈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철강 가격이 일주일 만에 28%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어떤 디커플링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어쨌든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 두 차례에 걸쳐서 과거에도 선물시장 규제를 한 적이 있어요. 2016년도하고 17년도인데 17년도에는 변동은 없었는데 16년도에는 2개월간 철강 가격이 고점 대비 23%나 거의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우려감 때문에 중국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철강 유통 가격이 5월 중순 고점 대비해서 벌써 20% 가까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반영은 됐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감산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니까 네. 철강업에 대해서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신한금융투자의 김영태 조현민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자료인데 약간 이제 글로벌 이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좀 시각이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박석중 연구원님이 이제 얘기하신 거랑 좀 약간 좀 비슷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날 텐데 거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게 데이터 센터인 것 같아요. 결론은 데이터 센터가 인프라 투자에 좀 핵심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얘기만 좀 간단히만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게 언택트로 좀 바뀐 상황인데 백신이 보급되면서 이게 언택트에서 다시 리오프닝 경제 재개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나스닥도 부진하고 우리나라 IT도 좀 부진한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업체에는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방산업인 클라우드의 수요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버 증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죠보전 얘기고 특히 반도체가 지금 파운드리 업체들의 투자 발표로 예상을 좀 상회를 했는데 일단 반도체 그러니까 전방산업별로 반도체 매출 비중이 모바일이 26%, 데이터 센터가 25%, PC가 19%예요. 이 세 개가 제일 커요. 그런데 네. 지금 반도체가 지금 가장 못 가는 이유 중에는 모바일 때문이거든요. 모바일 수요 부진 우려가 좀 나와서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네. 이 우려감하고 1분기에 있었던 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놨다. 이런 우려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모바일 쪽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분기를 지나면서 그 데이터 센터 업체들 재고는 정상 수준까지 감소를 했대요. 그럼 악재는 하나 해소가 된 게 맞아요. 네. 그리고 3분기부터 데이터 센터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될 것 같고 특히 미국이 2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에 이 고속 데이터 네트워크 5G 기지국 투자가 포함됐는데 이게 바로 데이터거든요. 아하. 그렇게 연결을 한다면 데이터 센터 미국 중심으로 네네.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결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시각인 것 같고.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데 종프로는 연결을 얘기하고 있는구만. 아무리 많은 뭐 네? 데이터 센터 아무리 세우면 뭐 할 거면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뭐 5G로 뭔가 연결을 해야 되니까. 네.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맞는 얘기예요. 다 이렇게 연결은 돼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형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자는 얘기고 여기 나오는 기업은 뭐 외국 기업이니까 그냥 세 개만 얘기하면 네. 나온 자료에서 나온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도 있지만 서버용 CPU도 출시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인텔은 당연히 서버용 CPU 1등 네네. 기업이니까 네네. 세 번째가 마이크론. 마이크론도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당연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보고서를 본다면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너무 부정적인 일색인데 네. 반도체도 3분기부터 이어질 데이터 센터 투자를 기대한다면 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국투자증권에 나온 이제 그 하반기 이제 전망 보고서인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그 경기 그러니까 이쪽은 한국투자증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마다 생각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한투에서는 경기 순환주를 좀 비중을 확대하자 민감주라 그러죠. 뭐 네네. 산업재, 소재, 철강화학, 조선 뭐 이런 것들인데. 코스피 밴드로는 3000에서 3550을 제시했고 3100 이하에서는 사자 이런 좀 의견이고요. 하반기는 아마 최대 이익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해줬고 주요 이슈로는 이제 독일의 선거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대로 녹색당이 지지율이 올라오는데 9월 연방선거에서 녹색당이 이기면 재정을 많이 늘어나기 그 지출을 하기 때문에 유로가 강세로 갈 것 같다. 이런 좀 의견이니까 달러 약세 쪽으로 전개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 파웰 연준의장 임기가 내년 2월인데 임기 만료가 하반기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민주당 내 반대 의견도 지금 많이 존재해서 파웰보다 비둘기 성향의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염두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도 일단 종료가 됐는데 거기 관련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차피 거기에서 양국이 합의한 대로 방향이 또 잡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관련 산업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일단은 좀 비중을 좀 늘려가되 그 안에서도 IT에 대해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는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리포트, 정프로 네, 시간이 다가온다는데 왜 채팅창이 이렇게 긴장합니까? 응? 왜 긴장한 거야? 자, 정프로의 시간, 정프로의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Era of 정프로. 아, is coming이죠? 네. 아, 지금 뭐 난리입니다, 지금. 네. 정프로 계좌는 난리예요. 살짝 한번 볼까? 어유, 진짜 빨았네. 아, 근데 오늘은 아, 정말 파이브지가 다 빨갛네요. 네, 참 깜짝 놀라실 5G. 겁니다. 예. 네. 아니, 보세요. 저건 언제 샀어? 뭐요? 응? 이 친구? 응. 아, 얘는 이제 저 관심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이야. 네, 관심 종목이에요. 이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관심 야, 종목. 관심 종목. 네, 관종이죠, 관종. 네. 자, 진짜 관종이지. 아, 이건 지금 그 관종이에요, 관종. 어, 그러나 조금 샀을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리포트 어떻게 또 네, 다 얘기했고요. 다 그다음에 이제 네. 뉴스만 아 스펙은 스펙. 못 들어. 아 스펙을 제가 깜빡했어요. 아무것도 들어갔어요. 깜빡했다? 깜빡했어. 깜빡했다는 뜻은 뭔가 스펙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스펙 깜빡했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그 뉴스만 뉴스 한국에, 뉴스 네. 뉴스 있었던 거 주말에 있었던 거 중에 좀 특징적인 게 그 드림 콘서트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드림 이제 콘서트? 그 K-pop 가수들 나와서 야, 한 10년 전에 G.O.D 나오고 막 그랬던 네, 거 아니에요? 계속 네. 이제 매년 하는데 네. 원래 이제 작년에는 그 못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만 했거든요. 아, 원래 매년 네, 합니까? 매년 거의 하거든요. 아. 근데 그 오프라인 개최가 확정이 됐대요. 네. 올해는 6월 26일 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화 되기 시작했다. 진짜 이제 콘서트마저도 열린다는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독일의 큐어백이라고 그 mRNA 백신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큐어백이 이거 만드는 업체인데 네. 이거를 이제 다음 달에 그러니까 임상 3상 발표를 한대요. 결과를. 그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모더나에 이어서 세 번째 mRNA 이제 백신이 될 텐데 아. 원액 생산은 바이엘과 제휴를 맺었대요. 네. 근데 아마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모더나 거 따냈잖아요. 네. 그것처럼 국내 업체들이 또 제휴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백신주한테는 되게 좀 긍정적인 이슈인 것 같고 특히 이게 경쟁력이 있는 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화이자는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모더나는 영하 20도. 근데 큐어백은 그냥 일반 냉장고 상온에서 아, 냉장고 보관이 가능하대요. 상온. 그러면 이게 아프리카나 그 개발도상국 있죠. 이쪽으로 많이 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신흥국 위주로 이게 뿌려지면 네네. 더욱더 달러와 약세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예,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이제 빨리 더 정상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의 큐어백이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한번 네. 임상 3상 최종 데이터 나오면 한번 그 결과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이게 또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라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까지 그렇게 네. 살펴보고 네. 염승환 부장님은 고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리포트, 뉴스, 이슈 점검에 또 증시 상황 점검까지 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